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반도체. 여러분께서 반도체를 너무 많이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장 역동적인 분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야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을 심하게 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반도체 봄날이 왔는데 그동안 많이 다뤘던 HBM 고대역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하고 CSL, 이걸 그동안 몇 번 소개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삼성이 그런 미국 반도체 학회에 가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에 아주 그 분야에 이렇게 주력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HBM과 CXL이 AI 반도체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그런 선두주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반도체 봄날이 왔다 일면 톱 기사입니다. 적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동안 1분기 2023년도 4조 5,800억, 2분기 4조 3,600억, 3분기 3조 7,500억, 4분기 2조 1,800억 적자입니다. 그러나 2024년 1분기에 흑자가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 기사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은 삼성전자가 올해 고대역폭 메모리 HBM 출하를 작년에 최대 2.9배로 늘린다. AI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밝게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학회 맹콤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고성능 고용량 고대역폭 메모리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기술 기반 메모리를 선보였고, 뭐 HBM은 그동안 여러 번 소개한 것처럼 D램을 적층 8단 12단 31단으로 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죠. 행사에서 D램 개발 실장인 황상준 부사장은 현재 삼성전자가 양산 중인 3세대 HBM2E 익스텐드입니다. 4세대 HBM3에서 12단 12층을 쌓아올린 5세대 HBM과 32GB 기반의 120GB DDR5 제품을 상반기에 양산해서 AI 시대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리더십을 이어가겠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이제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 AI 시장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황 부사장은 올해 삼성전자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최대 2.9배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1월 달에 열렸던 CS2024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데서는 2.5배인데 2.9배로 여러분들 한 두세 달 사이에 늘어났다는, 그만큼 시장 수요가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이번에 발표한 중장기 고대역폭 메모리 로드맵에서 2024년 출하량을 기준으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2026년에 13.8배, 2028년에는 23.1배로 출하할 계획을 소개했다.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AI 시장이. 그럼 이 주 소유자가 엔비디아나 AMD가 될 테니까, 그럼 그 주가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방송을 하기 전에 리포트를 보니까 한 전문가가 너무 이렇게 가열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 또 다른 생각이죠.
더 시장이 확산이 되어 간다는 거죠. 삼성전자 6세대 HBM인 HBM4의 경우 쌓아올린 적정된 메모리의 가장 아래층에 컨트롤 장치인 버퍼 다이를 적용해서 AI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HBM4의 코드명은 스노볼트로 정해졌다. 삼성전자가 아주 문장. 삼성전자 미주 메모리 연구소장 최진혁 부사장은 기조연설에서 메모리 용량 측면에서는 CXL 기술이 대역폭 측면에서는 HBM이 미래 AI 시대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HBM이 한참 뜰 때 HBM을 다루다가 제가 CXL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해가 CXL에 대해 또 다뤘지 않습니까? 이제 두 단어가 큰 중요한 중심축이 된 겁니다. 그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런 방송을 드리는 것은 리스크도 크지만 반도체 투자가 굉장히 여러분들 대단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이런 지식을 공유하는 겁니다. 가장 역동적인 시장입니다. 시장들 가운데서도 반도체 시장이. CXL은 중앙 처리 장치와 그래픽 처리 장치, 메모리 반도체를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와 용량을 높이는 기술, 최적화 기술이라고 했죠. 그지? 생성형 AI로 데이터 양이 많이 증가하며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HBM 타임라인을 한번 소개해 드렸죠. 일단 SK하이닉스가 조금 앞장섰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존심이 상하게. 그래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 업계 최초 양산 3월 말부터 엔비디아의 첫 대량 공급 간발의 차이로 SK하이닉스가 HBM 여러분들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참 너무나 다행인 것 같아요. 두 회사가 있기 때문에 죽도록 싸우면서 뭐죠? 기술이 개발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분야는 상당히 여러분들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뭐 이 투자를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대 진입을 하고 SK하이닉스는 벌써 이제 1년 동안 한 더블 정도 됐지 않습니까? 더블 정도 됐는데 이제 이렇게 이 기술적인 분야에다가 이제 투자할 때 그냥 어려움이면 이제 펀드를 사는 거죠. 상장 지수 펀드. 미국의 이름 상장지수 펀드 가운데서도 반도체 섹터의 대표 펀드가 SMH SOXX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이름들 푸른색이 미국의 S&P 500, 500에 10년 동안 100원을 넣었으면 179원이 되는 겁니다. S&P 500의 이름 지수를 보게 되면. 근데 리스크를 좀 감당하게 되면 SMH를 샀으면 100원을 들였으면 922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좀 특수 상황이죠. AI 열풍 때문에 SOXX라는 그런 상장지수 펀드를 사게 되면 7.6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감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일반 지수 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동시에 뭐죠? 반도체 섹터의 펀드에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회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펀드를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분야가 조금 변동성이 크지만 그래도 이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섹터 대표 상장 지수 펀드 SMH SOXX입니다. 여기 SMH는 엔비디아 보유량이 21.41% 굉장히 높습니다. SOX는 9.79% 좀 낮고 그리고 여기 중요한 이름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엔비디아, 대만 반도체, 브로드컴, ASML, 네덜란드 이름 장비회사, 퀄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램 리서치, 어프라이드 머티리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AMD 이런 회사에 26개 이름 투자를 했고 여기 탑 10개 회사가 72%를 차지하는 겁니다. 조금씩 비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지지만 이렇게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노동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